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앞서 보여드린 뭐 훌륭한 아주 쨍한 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물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부 다이소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형 마트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용 와이퍼예요. 저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4,000원 주고 간단하게 샀고요. 뭐 자동차 공업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도 안 드리고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자, 이 친구로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고고샤! 자, 첫 번째는요, 네, 이 안쪽에 와이퍼에서 핵심적인 부품이 딱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스프링 판재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분해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벌써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무 부분만 떼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 판재라고 해가지고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무시하고 계속 고무만 이렇게 떼내도록 합니다. 마치 뭐 맛살 벗겨내는 그런 기분! 자, 이 안쪽에 핵심 부품인 이 스프링 판재 두 개를 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뭐 고무 부분은 어디 잘 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버려버리도록 하고요. 네, 이 친구는 뭐 필요가 없죠. 저리 가. 두 친구만 있으면 되고요. 기타 공구들은 톱이랑 그라인딩 할 수 있는 사포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활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하겠죠. 실은 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도 되고 낚싯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작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손쉽게 앞뒤 쪽에 있는 이 얇은 부분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미리 부러뜨려서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한번 부러지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또는 사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킹 한 대로 한번 접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한번 휘어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휘는 거는 이 망치로 갖다가 두드려 패면서 한번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각도가 되게끔 한번 휘어봤고요. 각도로 보면은 약 30도 더 휘어줘가지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죠. 그 다음엔요, 위쪽이랑 아래쪽에 이렇게 실이 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온폭 파이게끔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홀쭉하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에도 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는 뭐 수축 튜브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예쁘게 데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검정색으로 한번 두께를 책정해 준 다음에 하얀색으로 실링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예쁘게 손잡이만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수축 튜브까지 다 껴가지고 뭔가 그럴싸하지요? 이제 여기다가 실이랑 그리고 이 귀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차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들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매듭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자, 두 번째 매듭까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약간 이 정도 삐져나왔죠? 이 정도가 남게 돼야지 이렇게 라이터로 꼬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순간 접착제를 여기다가 한 방울씩 끈에다가 적셔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만약에 휘었다 쳤을 때 한 이쯤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됐고, 자, 여기도 이렇게 팽팽하게 조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두 바퀴를 감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가위질로 잘라 주도록 한 다음에 꼬실려 가지고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짜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활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위에 스프링 철판이 이렇게 휘면서 띠용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띠용. 어느 정도 위력일지 한번 대충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제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 영상 아마 다음 주쯤에 업로드를 시킬 건데요. 이 산적꽂이 다이소에서 500억을 지불하면은 이렇게 수백 개, 120개 가량을 주게 되는데요. 이 녀석의 한쪽을 자르게 되고 약간 이렇게 줄질을 하면은 이렇게 움푹하게 패게 돼가지고 여기 활 시위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준비! 준비! 둘, 준비! 하나, 발사! 한 명이 맞았어! 와우! 으쌈! 화살촉이 따로 있지 않고 산적 꼬지를 이용을 해도 이렇게 박힐 정도로 어마무지한 데미지입니다. 영상을 또 이제 다음 주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려가지고 네, 화살통이랑 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야! 으악!